여기가 이제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입니다. 네. 지금 저 노란색 보이는 물체가 뭐냐면 보통 이제 소포 박스 이제 소포 박스에 노란색 플라스틱 끈이 있어요. 네. 그 끈을 만드시는 일을 하고. 아, 와. 와, 내 가장 먼저 또 나오셔가지고. 야, 아침부터 이렇게 힘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두 사람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나는 내가 다 해버려요. 왜? 이 일을 어떻게? 이 큰 데서? 오늘 너무 힘드시겠다. 혼자서 저만한 일을 어떻게 다 하죠? 우와. 또 직원 하나 뜨면은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와.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야, 와, 은세도 있으시네. 우리 아버지가 46살에 돌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우리가 10남매예요. 네. 그래서 가정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버티고 열심히 내가 가정을 지키고 있으니까 애들도 아무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그 건강할 때까지는 우리 아내 노후에 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멋있다. 그런데요. 네. 이게 혼자 하신 게 계속 40 몇 년 동안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제가 일 안 한 지가 지금 5년 됐어요. 그 앞전에 저도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8kg짜리를 포장하면서 또 집안일을 내가 공장에 저 엄청 하루 종일 그냥 5년 안 한 것뿐이에요. 이야. 와, 연세도 있으신데. 뒷모습 보고 따님인 줄 알았어. 고동원이세요. 진짜 살림 왕이시죠. 와, 와 집이 문제 안 털었다. 광이 난다. 아. 근데 아까 약을 드시던데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하고 아, 네. 네, 그런 영양제 쪽.